춘천시가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재정 불이익을 내세워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내년 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춘천의 상수도 평균 단가는 1톤에 520원.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상수도 요금은 생산 원가의 57%, 하수도 요금은 생산 원가의 10%에 불과합니다. 춘천시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65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요금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도부금을 삭감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은 각종 페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요금 인상을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춘천시는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소양강댐만으로 소양 취수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당장 23일부터 댐 용수 원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소양 취수장이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될 경우 댐 용수로 분류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춘천시는 내년에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20%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내세운 정부 압박으로 나머지 강원도 지자체들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